사람한테 얘기했어. 무슨 얘기?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 결혼 축하! 상철 씨도 준비해야죠. 네, 이제 후반 데이트. 오, 오, 데이트, 네.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자, 그녀를 아~ 그녀를 뺏겠습니다. 맞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장 온 느낌이죠? 자, 내놔, 내 여자. 이제 내가 간다. 진지합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보시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쁘게 왔다 왔구만. 네. 아이고. 네. 네, 좀 뭐 맛있는 거 좀 먹었나? 네. 어디 카페? 어? 브런치? 어, 네. 에그? 네. 뭐 먹었어요? 네. 브런치 뭐 크로플이랑 스프랑 뭐 이런 거. 스프랑 크로플이랑. 아니, 먹었네. 뭐 먹지도 뭐요? 네. 알았어. 재밌게 네, 데이트 하십시오. 예, 예. 네. 그녀를 부탁합니다. 네, 그녀를 부탁합니다. 아, 뭐. 아, 진짜 저런 장면. 그녀를 부탁합니다. 그녀를 부탁합니다. 오케이. 이따 봅시다. 네. 네. 이따 봐요. 이따 봐. 이따 봐. 상처는 뭔가 얘기 잘 됐나 싶을 거야. 용호가 저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아, 씁쓸하죠. 오늘 유독 긴장돼. 이상하게 긴장되는 날이 몰라. 왜 긴장이 돼? 그지. 뭐 이게 나도 남자지. 긴장되지. 그래? 그치. 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 아니라면 말 못하지. 아니라면 말 못하는데. 괜찮아? 현숙 씨가 편해 보인다 이제 표정이. 오, 금방 익네. 그렇지. 약간 레어로 먹나? 바싸 이렇게 먹나? 아, 소고기는 피키가 돌아야지. 먹어볼까? 아, 행복해 보여, 상철 씨. 좋아, 좋아. 맛있어. 그럼 오늘 좀 즐겁게 재밌게 얘기했나, 영호님은? 영호님이랑? 응. 잘한 건가? 했지. 말 못하는 현숙은 아니니까. 내가 말했잖아. 되게 사람 위해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아, 그래? 응. 그래서 되게 재밌는 좋은 시간 보냈을 것 같아. 영호님의 마지막 말이 걸려. 뭐? 그녀를 부탁합니다. 그래, 그거. 그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탁받았으니까. 마음에 걸려? 어? 고기가 맛있다. 영호님한테 얘기했어. 무슨 얘기?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 초반부에, 중반부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잘해야죠. 민망하네. 응? 민망하네. 어, 그럴 때는 뭐 사이다 보면서 저기 산도 보고 저기 산이 좋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 제 표현도 많이 하고 확신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불안해해서 뭐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죠.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대로. 처음 그 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쭉 그 모습이 되게 한결같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 예, 아, 결혼 커플! 드디어! 예, 결혼 가자! 영어 잘 다녀왔어? 네. 완전 궁금했어. 어떻게 했어? 처음에 대화 좀 잘 했죠. 응? 처음 대화 잘 하고 제가 할 말 잘 마음도 표현하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난 이제 상철님이 확실하다고. 아, 영호야. 어쩔 수 없죠. 아, 너무 늦었네. 아, 진짜. 아쉬운 건 그거죠. 첫인상부터 현숙님을 선택했을 거 이런 아쉬움이 나도 있죠. 나도 그게 아쉬워. 네. 형 얘기도 좀 했어요. 뭐? 형 얘기를. 아, 진짜? 내 얘기 뭐 했어? 이번에 광수형님이 만약에 순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를 만약에 좀 옥수님한테 들키면 옥수님은 광수형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 만약에 옥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이제 나중에 또 대화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언더독의 승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전대 되게 마지막 역전. 여기 왜 이렇게 가자! 가자! 언더독의 승리! 형 솔직히 여기 입수할 전만 해도 내가 충분히 캐리하고 탑독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왔죠. 솔직히 형의 표정에서 그거 느껴졌는데 처음에 네, 여기서 이렇게 개고생할 줄 몰랐죠. 지금 마지막 전날에 난 영수 형이 이렇게 고생할 걸 생각했는데 영수 이렇게 막 고생. 아, 내가 정답 잘 못하는 것 같아. 은근히 순순함이야. 처음에 봤을 때는 영수도 안 풀리잖아. 그렇지. 밖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